네, 9월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민생을 강조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회동해서 협력을 약속하면서도 윤석열 정부 첫 예산이 참 비정하다라는 말로 날카로운 심사와 수정, 보완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민주당 정책위 의장으로 유임된 김성환 의원 연결해서 민주당의 정기국회 전략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네, 의원님. 정책위 의장으로 유임이 되셨습니다. 축하한다고 네. 해야 됩니까? 네, 어깨가 무겁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혹시 어떤 당부를 하던가요? 네, 민생이 엄중하니 네. 많이 좀 도와서 같이 하자고 하셨습니다. 아, 이게 다 대표 바뀌면서 유임되거나 하는 경우는 잘 없지 않나요, 사실은? 제가 비대위 때 정책의장을 네. 맡아서 네. 대략 한 4개월, 5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요. 네. 기간이 짧아서 그런지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민주당 워크숍 열렸었는데 여기서도 화두가 민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가 정기국회 때 중점으로 추진할 22가지 민생 입법 과제를 어제 발표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법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 고물과 고금리, 고환율 시대에 민생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하는 취지의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자, 워크숍에서 저 사진이 조금 눈에 띄던데 그 칠판에다가 네. 이 본인이 이제 원하는 아니면 해야 되는 입법이나 이런 과제를 좀 적었더라고요. 예컨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불법 사채 금지, 또 박홍근 원내대표는 장애인 국가 책임제 실시 이렇게 하겠다. 혹시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떤 내용을 적으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반값 교통비 지원법 제가 대표 발의했거든요. 예. 이거를 적었습니다. 반값 교통비. 예. 우리 민주당 의원 169명이 예. 모두 본인이 이번 정국회 때 꼭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법안을 3개씩 적었었거든요. 아, 3개입니까? 그게? 예. 네. 그래서 169 곱하기 3에서 400개가 넘는 법안을 일단 제출을 했고 네. 그것을 이제 엄선해서 그중에 이제 22가지를 고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하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민생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 때 꼭 처리하려고 계획을 어제 세웠습니다. 22개 민생 입법 과제 뭐 핵심 내용이나 좀 소개해 주고 싶으신 거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그 수해 때문에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운명을 달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많았습니까? 네.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주거 기본법이라고 해서 그 최소한의 주거를 보장을 해야 하고 그 이하의 가구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주거를 아예 옮겨드리거나 혹은 이제 반지하 같은 데서 사시더라도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법안도 들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납품 단가 연동제라든가 반값 교통비 지원이라든가. 금리를 과도하게 올릴 수 없도록 한다거나 또 최근에 다른 건 다 올랐는데 네. 쌀값만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하. 농민들의 시름이 큰데 쌀값 정상화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법안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휜 허리를 좀 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자, 어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민주당 찾아왔습니다. 분위기가 처음에는 좀 좋았던 것 같은데 종부세법 얘기 나오면서 분위기가 냉랭해졌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글쎄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에서 대선 때 하고 좀 마음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가 남아 있는 겁니까? 이게 왜 통과가 안 되고 뭐가 쟁점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종부세법 중에 세 가지를 네. 좀 우선 처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한 가지는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을 11억에서 14억으로 좀
바꿔달라는 게 하나고요. 네. 또 그 종부세를 내야 되는 분들 중에 이제 소득이 당장 없는 분들은 이제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 음흠. 그리고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 같은 경우도 그 기준 시점으로 보면 2주택으로 잡히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이 억울하게 종부세를 내지 않도록 하자는 이 세 가지 것인데요. 지금 사실은 당장 급한 게 일시적 1가구 2주택 같은 분들은 내가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이다 이런 걸 신고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좀 급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급한 것은 우선 처리하고 또 납부 유예하는 것은 저희도 늘 얘기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선 처리하자는 것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처리할 건 먼저 처리하는데 네. 종부세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 예. 11억이 맞냐, 14억이 맞냐, 예, 예. 뭐 이런 부분은 사실은 급한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런데도 그 세 가지를 반드시 한꺼번에 처리해야 된다고 하면서 아직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정부 때 원래 9억에서 11억으로 올렸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다시 그렇습니다. 14억으로 올리라는 이런 뜻인데 이렇게 계속 네. 주장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너무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도 9억에서 11억으로 올릴 때 이거 그 당시에도 이거 부자들 봐주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논란이 좀 있었는데 종부세가 이미 이제 재산세가 있고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특정인이 너무 과도하게 부동산 소유를 하는 게 적절치 않다. 그래서 적당하게 조세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자는 제도인데. 이게 이제 공시지가 기준으로 14억이면 실제 시가로 보면 거의 한 20억에 달하는 주택이거든요. 25억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네, 네. 이제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적당하냐는 건데 우리 민주당에서는 대한민국의 대략 한 2% 정도 수준에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게 적당하겠다. 이렇게 보았는데 그걸 너무 이제 완화하자고 하는 거니까. 네. 이런 부분은 그 적정선이 어딘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해도 아하. 늦지 않거든요. 예. 네, 그런 차원에서 우선 급한 건 처리하고 음흠.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감정이나 혹은 그 적정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은 조금 더 연구해서 해도 저희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뭐 11억에서 예컨대 14억으로 올리게 되면 몇 명이 혜택을 보는지 어느 정도가 수혜를 있는지 그게 정확하게 연구가 안 됐다 이 말씀인가요? 그게 적정하냐 아니냐 적정하냐. 뭐 이런 부분에 논의도 좀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타협안으로 아마 조혜진 의원이 12억 제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절충점이 될 수 없나요? 뭐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이게 종부세가 실제로 부과되는 시점은 11월 달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11억으로 할지 12억으로 할지에 따라서 그거는 정해지면 곧바로 산식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한 건 급한 것대로 처리하고 네. 뭐 여러 가지 지금 종부세 관련한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주택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특히 3주택 이상의 종부세는 국민의힘에서는 그 사실상 그 이제 누진 과세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 그걸 이제 사실상 폐지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기국회 때 충분히 논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건 정기국회 때 논의하고 그 가운데 적정한 지점이 어디인지 현행대로 할지 바꿀지에 대해서 논의해서 결정해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좀 통과가 어렵다 이 말씀인가요? 통과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 그러니까요. 저희 당도 뭐 전체를 다 뭐 붙잡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 급한 것은 처리하자는 입장에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만큼 또 오늘 기재위나 국회 본회의를 지켜봐야 되겠죠. 통과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급한 건 급한 대로. 네. 급한 것만 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내년도 예산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내년 정부 예산 보면서 비정한 예산이다 이렇게 칭했는데 임대주택 그 공동임대주택 예산 6조 원 정도를 삭감을 했더라고요.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좀 민생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이것 말고도 민생복지 관련 예산 주목하고 보고 계신 부분 있을까요? 정책위 의장으로서. 우리 사회의 그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의 거의 한 3배 정도 이릅니다. 네. 우리가 아직 국민연금이 성숙되지 않아서 생긴 일인데요. 그 어르신들이 이제 소위 어르신 일자리를 통해서 그 부족한 소위 연금 혜택을 보충해 왔는데 네. 그런 노인 일자리 예산도 한 1천억 삭감했고요. 청년 예산도 한 8천억 삭감이 됐더라고요. 아하.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메꿔줬던 게 소위 지역 화폐, 지역사랑 상품권이었는데 이 예산도 한 7천억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아. 중소기업 예산도 줄어들었고요. SOC 예산도 한 3조 원 가까이 줄어들어서 여러 가지 꼭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또 대한민국의 0.01% 이 법인세를 줄이겠다, 뭐 주식 양도소득세 100억까지 깎아주겠다, 뭐 이런 소위 전형적인 부자들을 세금을 깎아주면서 정작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줄여버리니까 그런 면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비정하지 않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게 복지 예산을 많이 늘렸다는 게 이번 기재부 설명인데 그래서 뭐 이번 예산안 첫 번째 기조로 따뜻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복지 예산은 소위 자연 증가분이 있고요. 또 문재인 그 윤석열 대통령도 네. 본인이 약속했던 여러 가지 공약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병사들에게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한 거라든지 또 그 아이 낳는 부모한테 예산을 좀 늘려주겠다고 하던 건지 네.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과거 역대 모든 정부가 그 예산안 증가액 대비 복지 예산은 더 많이 올렸거든요. 아. 그런 거에 비하면 좀 많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말씀은 뭐 대체로 이게 자연 증가뿐이지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뭐 그런 측면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조금 늘릴 수도 있는 겁니까? 저희가 보기에 지금은 부자 감세를 기본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네. 법인세 3천억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는 법인세를 깎아주겠다는 거였고 예. 또 주식 양도소득세도 그 기존에는 10억까지를 비과세했는데 이거를 이제 100억까지 비과세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을 뭐랄까 줄이지 않으면 대략 한 13조 원 정도의 추가 세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추가 세수가 예. 네, 그러면 이제 그만큼의 줄어든 복지 예산 등을 이제 새롭게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네. 저희가 충분히 논의해서 뭐 필요한 예산은 좀 다시 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지 예산뿐만 아니라 줄어든 예산 항목 보니까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역점 추진 사업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네. 노인 일자리라든가 네. 또 지역에 마중물이 됐던 지역화폐라든가 또 지금 미국의 바이든은 소위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네. 미국의 소위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그린 뉴딜 산업을 대폭적으로 국내에 유치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국내 태양광, 수소, 뭐 등등 전기차, 배터리 이런 게 국내에서 네.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또 일자리도 늘리고 이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예산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역화폐 예산 금방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전액 삭감됐던 부분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요. 김동연 지사도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올해 배정된 예산이 6천억 규모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가 전체 예산 봤을 때는 좀 부담스러운 규모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부자 감세로 줄어드는 예산이 13조 원인데 아. 그 부분의 일부만 살리더라도 이 6천억은 정부 입장에서 보면 큰 예산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아, 크지 않다. 이 6천억은 네. 실제로 이제 국민들한테 전달되면 6조 원 정도의 혜택이 있는 거거든요. 아, 6조 혜택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10만 원짜리 지역 화폐가 발행이 되면 예. 그 10% 그러니까 주민들은 9만 원에 그걸 구매하는 거고 그쵸. 그 만 원 정도를 이제 정부 재정으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 돈이 결과적으로는 그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이렇게 골고루 나눠지게 되는 거니까 네. 일종의 이제 뭐 백화점이라든가 대기업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는 정말로 마중물이 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네. 그런 것을 감안해 보면 반드시 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바로 잡겠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용산 이전 관련해서 그 국방부 재배치 합참 내년 예산안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맞는 겁니까? 글쎄요, 이제 저희도 굉장히 걱정스러워하는 대목인데요. 예. 이미 그 이제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때 예비비를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최근에 보니까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이제 국방부가 용산에 있다가 지금 여러 군데로 흩어졌지 않습니까? 가야 됩니다, 또. 예. 그 흩어진 이 국방 관련 기관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 기관들이 정상화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이제 소요될 예정인데요. 예. 마찬가지로 이게 충분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어서 그 기관들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가 꼭 챙겨봐야 될 거 아닌가 싶은데 네. 곱씹어 볼수록 그냥 청와대에 있었으면 될 일을 용산으로 옮긴다고 하면서 지금 아랫돌을 빼내니까 윗돌을 다시 괴어야 하고 또 그게 연쇄적으로 지금 국민들 얼마나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까? 군부대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번에 수해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취약점이 드러났고요. 그 관저도 또 한남동으로 옮기게 네. 되면 그 일대가 다 이제 군사보호 구역이 되는 것 때문에 그 일대 뭐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게 다 묶이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정말로 이 민생이 시급하고 기후위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난리인데 대한민국이 불필요한 것 때문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이전 비용, 집무실 이전 비용이 기존에 뭐 496억인데 지금 보니까 최소 370억 더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그리고 현재까지 그렇고요. 현재까지 그런 겁니까? 현재까지 그렇고 예. 아직 이제 드러나지 않은 것. 또 장차 이제 국방 관련 기관들 이전 비용까지 합하면 더 될 것이다. 최소 수천억은 들어가는 거죠. 그거 지금 뭐 공무원 통근 버스 운행 예산하고 부처 급식비 예산 이걸로 썼다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전용한 거 맞습니까? 항목은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저희가 보기에는 정말로 불필요한 예산들이 이용 전용돼서 쓰여지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거 다 합쳐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불필요하게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것만 해도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컸는데 정작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 공사나 또 관저 공사를 김건희 여사가 개인적으로 하는 업체에게 주어서 소위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논란이 크지 않습니까? 예. 여전히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데 공개를 못할 거면 결국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이 과정에 불법은 없었는지 권력을 사유화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야당의 책임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말씀 나눴습니다.